경전 봉독 환하게 태어나신 부처님 처음 오르는 해와 같아라. 바라볼수록 기쁨의 찬이 공중의 달을 보는 것 같네. 부처님 황금빛 몸의 광명은 온 세상 두루 비춰 기쁨을 주고 중생을 구제하는 일곱 발걸음을 편안하고 조용히 내딛으셨네. 사방을 두루 관찰하면서 진실한 이치 환히 깨달아 괴로운 중생을 구제하기를 우레와 같은 소리로 맹세했다네. 삼계가 모두 고통 속에 있으니 내 마땅히 이를 편안하게 하리라. 여래가 이 세상에 출현하심은 해탈의 길을 열기 위해서이니 중생의 결박을 능히 풀어주시고 나고 죽는 괴로움을 없애주시네. 중생이 괴로움의 바다에 빠져 갖가지 병을 물거품 삼고 쇠하고 늙음을 큰 물살 삼을 때, 죽음을 바다에 큰 물결 삼을 때 부처님은 지혜의 배 타고 오셔서 온갖 괴로움에서 건져주시네. 부따 차리타.